안녕하십니까. 제펄입니다. 드디어 브롱코를 만났습니다. 지바겐보다 존재감이 더 센데? 여기만 보면 거의 지바겐 같지 않아요? 제가 또 브롱코를 그냥 갖고 나왔으면 제펄이겠습니까? 아니죠. 또 카푸어가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우리 97%의 남성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초 섹시 여성 카푸어가 등장을 합니다. 으아! 어떻게 이 심장 좀 멈춰줘. 어떻게 멈춰줘. 내가 어떻게, 멈출 수가 없어. 못 멈춰? 어떻게 이거 네가 알아서 해야지. 오늘 뒤로 가기 누를 일이 없어요. 진짜 난리 납니다. 만나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머 우리 채널에 이런 분이 나오다니. 큰일 났다. 네, 코 먹었어요 지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거 안녕하세요. 어서 많이 본 분인가 했더니 그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 코미디 빅리그의 장도연 씨. 아니야. 장도연 씨가 나오셨어.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저 그렇게 키 안 크고요. 네. 제가 힐을 신어서 요 정도인 거지. 좀만 위에 찍어주세요. 저랑 키가 이 정도 꽤 비슷하다. BPD의 솔림. 나왔습니다. 이야, 진짜 우리 채널에 이런 초미녀가 등장하다니. 감사합니다. 돌 피하세요, 돌. 여기서 막 날라오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솔림입니다. 야, 카메라 키니까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는구나. 아니에요. 저 이 텐션 장난 아니더라고요. 요즘에 솔롱코 영상을 제가 무지하게 많이 봤어요. 그러면 롱롱코 에디션도 보셨나요? 네, 다 봤어요. 저는 사실 제빨님 카푸어. 네.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여성분들이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거의 다 봤어요. 지금 나온 분 중에 거의 지금 1인자를 차지할 수 있어요. 제가요? 네. 제가 조회수 1위 가나요? 갑시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일단, 저 솔롱코에서 왜 제 카푸어 컨텐츠를 침범하는? 진짜 그거 하나로 먹고 살고 있어요. 그것까지 침범하면 나 어디로 하라고? 뭐 하라고? 나 할 게 없어요. 죄송합니다. 네, 솔롱코에서 자꾸 카푸어 컨텐츠를 막 침범을 하니까 제가 살아갈 곳이 없습니다. 저 근데 진짜 카푸어 맞아요. 진짜요? 네네. 진짜 반신반의해서 요즘 거의 대박 채널인데 카푸어라고 해서 제가 오늘 이제부터 검증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 솔롱코 얼마 주고 사셨어요? 요게 제가 리스로 구매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카푸어가 맞는 게 네. 리스 월 한 100만 원이 넘게 나가고 100만 원 넘게 나가요? 네네. 정말 60개월? 네. 합격입니다, 여러분들. 일단 여기 합격이고 이 차가 그럼 6,900이고 60개월 해서 월 100 좀 넘게 나가요? 100만 원이 넘게 나는데 네. 그 잔존금이 네. 37%예요. 잔존도 37%? 네네. 선납금 얼마? 선납금은 네. 10%? 오케이, 10%까지 우리가 성공이거든요. 0에서 10%까지만 허용해요. 기름값이 얼마나 돼요? 얼마 나올 것 같아요? 잠깐만, 일단은 그때 저번에 기름 넣는 영상을 봤는데 네네. 거의 만 닦는데 한 15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완전히 넣어봤을 때는 17만 원. 한 달에 얼마 나왔어요? 저 진짜 50만 원 넘게 나와요. 50만 원 넘게? 네네. 내 거 A8보다 더 심한 거 아니에요? 이게 연비가 6인가 네. 7이에요. 그것만 해도 한 달에 거의 150이네요. 그쵸. 그다음에 우리 또 보험료. 보험료가 160 냈거든요. 160? 네네. 이걸로 한 달로 치면 거의 한 15만 원씩은 나가네요. 그쵸. 계산 빠르시네요. 저 이거 계산만 지금 몇 하고 있는데 따봉! 네. 그러면 한 달에 요만 165만 원이 나가고 한 달에 버는 돈의 반이 나간다고 했는데 그럼 한 달에 버는 돈이요? 저 유튜브 대박 났고 혼자 이것도 가르치는 일 하고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까지! 자, 여러분들 너무 궁금하지만 참아주세요. BPD 채널은 과연 한 달에 얼마를 벌까? 너무 기대되죠? 이따 영상 한 20초 남겨두고 나와요. 그때까지 뒤로 가기 하면 안 돼요. 이따 저도 이 차를 처음 보긴 하는데 네네. 이거 튜닝 좀 하신 거죠? 맞아요. 2인치 리프트업 한 거예요. 거의 제 갑바까지 오는데요? 제빨님 멋있어요! 그래요? 잘 어울린다. 나랑 잘 어울려? 근데 분홍색 입고 왔거든요. 근데 오늘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같이 분홍색을 입고 왔지? 뭐야? 일단은 디자인 자체가 저는 지바겐의 거의 막내 동생이라고 해서 크게 기대를 안 했어요. 네네. 그냥 집차? 그냥 뭐 맨날 뭐 산악을 막 달리는 막 광고 나오고 실제 누가 산악 달려요? 맨날 그냥 도로 달리지. 맞아. 네, 도로나 달리고 할 줄 알았는데 이걸 보면 진짜 산을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솔림이 허락을 해줬어요. 산 타자고. 가도 돼요. 가도 돼요? 네네. 허락 안 했는데? 허락 안 했어요? 오빠가 무슨 허락이 필요해요? 제 차인데요? 왔다. 네. 이거 솔림차입니다, 여러분들. 네네. 디자인이 저 이렇게 이제 웅장할 줄 몰랐고 일단 요 앞모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단 옆모습으로 가시죠. 이거 휠 따로 튜닝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요? 도색만 한 거예요. 제가 이 솔롱코 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휠 크기는 거의 변함이 없는데 얘가 거의 괴물이 됐는데요, 타이어가? 맞아요. 타이어를 35인치로 바꿔 꼈어요. 35인치로? 네네. 근데 보통 그 타이어 인치 같은 경우를 보통 자기 나이대로 좀 많이 하잖아요. 나이가 그럼 35? 또
계속 인치업을 더 할 계획도 있어요? 더 할 생각 있습니다. 아 진짜요? 몇 네. 인치까지요? 제가 조금 고민하고 있는데 네. 37로 갈지 아니면 38로 갈지. 아 37로 갈지 38로 갈지? 네 40은 좀 아니잖아요. 진짜 그렇게나 인치 높이면 이거 차 타기 힘들지 않아요? 당연히 힘든데요. 네. 한번 문 한번 열어보세요. 문 한번 열어봐요? 멋있다. 이거 자랑하려고. 아, 내가 이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걸 자랑하려고 눈빛이 요것만 쳐다보더라고. 네? 와, 요거 저번에는 솔린 발이 280이라고 나와서 이거 못 밟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잠깐만. 제 발은 275거든요. 그럼 거의 차이가 없어요. 아, 이제 밟기가 편안하네, 아주. 그렇죠. 그리고 네. 밟아도 엄청 무리가 없죠. 요거 네. 얼마 주고 했어요? 요게 원래는 100만 원대거든요. 네. 근데 제가 노동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노동의 대가로 원가로. 아, 원가로? 원래는 100만 원인데? 네, 100만 네. 원대인데 네. 원가로. 과연 우리 솔림은 얼마를 벌길래 이 차를 타는데 카포라고 하는지. 네, 일단 어느 정도 보세요? 저 그러니까 유튜브가 원래 사실 오락가락 하지 않습니까? 빅벌님은 얼마 보세요? 1억이면은 1억을 보시면은 잠깐만 BPM이랑 5천 대 5천 나누면 이 차에 반을 낸다 하면 이 그러면은 제가 이 채널을 봤더니 네네. 요 정도 조회수에 요 정도 광고비를 받으면은 한 달에 얼마나 볼까? 우리 구독자들도 궁금하고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아 저는 솔직히 반 정도라고는 얘기는 했는데 네. 3분의 1도 저는 카푸아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3분의 1? 요걸 사면 감가가 없다고. 아 그렇죠. 감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무료로 타는 거 아닙니까? 아 거의 무료로 타는 수준이다? 그렇죠. 재벌램도 A8. 저는 지금 저 감가가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솔림도 자주 울던데 저도 한번 울어도 돼요? 네. 네, 저도 근데 저 눈물이 없어가지고 괜찮아요. 땀으로라도 해볼게요. 아, 왜 울고 그래요? 괜찮아요. 가슴 울고 있어, 가슴. 내 가슴, 아, 이것만 하면 안 돼요. 아, 대략 버는 돈이 한 달에 500? 500이면 저 대단한데요? 네. 그러면 거의 그 BPD님이 다 떼가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거의 한 달에 요거밖에 안 벌었어 하고 BPD님이 다 떼가는 것 같은데? 조사는 해보셨어요? 아, 근데 이게 미국 차라 그런지 이게 손으로 접히더라고요, 이렇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문 열면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같이 열려요. 아, 이게 같이? 네. 그러니까 되게 편리하게 하는 거구나. 아예 그냥 손 쓸 필요가 없이 네. 한 번에 이렇게 열리게. 오케이, 아, 열어주세요. 오케이. 열어도 됩니다. 이렇게, 아, 이렇게 한 번에? 네네, 이렇게 한 번에. 요즘 MZ세대에 맞는 거예요. 요즘 누가 이거 열고 이거 열어요? 한 번에 열어야지. 아, 기스가 나요. 이게 기스가 나는구나. 네네. 그리고 이게 원래 문을 뗄 수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맞아요, 맞아요. 아, 요걸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근데 이게 좀 상여자 느낌 나네. 저도 한번 타볼게요. 와, 네. 이게. 차 높이가 어마어마하네. 차는 실제로 저 처음 타보거든요. 네네. 외관은 그냥 와 멋있다 했다가 실내는 진짜 좀 투박하다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실제로 보니까 또 그렇지도 않네요. 아니 생각보다 세련됐어요. 전 진짜 별로일 줄 알았어요. 지프 랭글러 탔을 때 타고 와 이거 타고 지금 바로 진짜 전쟁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었는데 오, 이 차는 그러진 않고 시동을 한번 켜볼게요. 네. 아, 이 말이 뒷발로 네. 서 있으면 한 4, 5억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근데 얘가 발을 바꾸니까 가격이 뚝 떨어지네요. 아, 이게 그냥 혼을 위아래로 바꿔달라고 지금. 아, 그러니까 이거 뒷발로 서 있으면 4, 5억. 앞발로 서 있으면 6,900. 아, 디스플레이가 엄청 크잖아요. 네. 근데 무선 카플레이도 너무 잘 되거든요. 네. 우와. 시도하십시오. 땅이죠. 이거 그냥 달려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대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태블릿 PC예요? 네, 네. 하수판만 하면 바로? 네. 유튜브도 볼 수 있고 넷플릭스도 볼 수 있고. 아, 하수판 연결하면은? 네, 네. 여기는 최첨단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 계기판은 갑자기 띠리리리리리. 아, 이런 건 아, 이런 건 숨길까요? 네, 이런 아, 건 좀. 이쪽이 진짜 뭐 터치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고 전부 이제 물리 버튼으로 다 돼 있네요. 아, 이게 이렇게 오프로드 할 때 이게 이렇게 돌리는 건가 봐요, 이쪽이. 이게 문을 떼어내야 되다 보니까 이쪽에 창문 여는 버튼이 다 있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창문을 열고 닫을 수가 있고 문 쪽엔 아무 기능이 없네요. 네, 아무것도 없고 요거 네. 잠그는 것만 있고 요거 포칼. 이거 메모리 시트는 있어요? 메모리 시트 있죠. 아, 메모리 시트까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시트가 있고 없고를 모르는 거니까 거의 기억력이 없네. 그렇죠? 거의 메모리가 없어요. 차에도 없고 솔림한테도 없고 메모리 시트는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네. 봐요. 오프로딩 카인데도 불구하고 네. 운전자석, 보조석 다 둘 다 전동. 아, 그러니까 이쪽이 다 자동으로 돼 있다. 이게 장점이라는 거죠? 네네. 근데 물 도강할 때 이쪽까지 물 차면 어떡해요? 물 차면 뭐 끝나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럼 끝나는 거구나. 쿨하시네요, 되게. 네, 뭐 또 자랑할 게 있다면서요? 네, 오프로딩 카는 대부분 네. 프레임리스가 아니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우와, 와, 이 개방감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죠. 네, 프레임리스로 돼 있어서 이렇구나. 네네. 아, 그러면은 이게 열고 뚜껑까지 까면 완전히 차 다 열고 다니는 거네요? 맞아요. 아, 그리고 저는 지바겐에 비해서 지바겐 뒷좌석 너무 실망했거든요. 아. 거의 다락방 들어간 수준이었거든요, 이렇게. 아. 요거는 그렇진 않아요. 여기 딱 손잡이 잡고 타면은 생각보다 공간이 넓고 사람을 공손하게 만들어주네요.
근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네. 남성분한테 엄청 좁을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네요. 그렇죠. 제가 생각보다 다리가 원래 엄청 길어야 되는데 잠깐만 이러지? 예상했던 반응이 아닌데. 근데 허벅지는 확실히 뜨네요. 일단 뭐 자동차 유튜버계 장도현 씨와 여기 서장훈이 앉아 있는데 그죠? 이 정도 키가 앉았을 때도 뒷자 이게 이제 워낙 빡스한 느낌이다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어린 공간은 맞네. 제가 도시락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 알죠? 네네. 네. 야 여기는 진짜 편의점의 삼각김밥보다도 더한 진짜 와. 와 여기엔 진짜 컵홀더를 하나씩 꽂으면 팔을 걸 수가 없구나 이렇게. 네 맞아요. 거의 이 정도가 밖에 안 되는구나. 그리고 이쪽에 있는 사람이 임자예요. 잠깐만요. 네. 선풍구 어디 갔죠? 선풍구 없고요. 노 스텝 밟지 마세요. 선풍구는 사실 여기 밑에 있어요. 아 저 밑에 있어요? 네네. 한여름에는 뒷좌석 좀 많이 덥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꼭 창문을 열고 타셔도 돼요. 그게 더 더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게 시트 느낌이 막 편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네. 잭발님 제가 또 네. 사운드 튜닝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또 그 오렌지 사장님께서 아 오렌지 사장님? 네네 우퍼를 넣어주셨어요 저기. 아, 네. 난리 나나요? 장난 아니에요. 현대야! 뭐야? 뭐야?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와 이것도 요 타이어까지 바꿨나봐요? 네 오, 요거는 따로 덮개 이런 건 없어요? 디펜더 같이? 아 없어요. 아 얘는 그냥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네. 이쪽은 번호판이 되게 작은 게 달려있네요? 아 이게 사실 저 네. 히치고리가 있어가지고 아 요 고리? 네네 네. 그것 때문에 옆으로 빠진 건데 그래서 구형 번호판만 들어가더라고요. 아 트렁크가 진짜 네. 멋있더라고요. 야 살짝 이 지박인가 봐요. 찰칵 이렇게 좀 무거워요 근데 그쵸 활짝 열립니다. 랭글러는 이렇게까지 열리지 않아요. 아 그리고 여기서 다시 요걸 또 열 수가 있는 거죠? 네 뭐지? 창문 아 이렇게? 네 트렁크 공간이 엄청 막 폭이 넓거나 이러진 않는데 완전 그냥 직사각형이어서 짐은 많이 실을 수 있겠네요. 멋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사람 태워서 아, 이 자동은 없구나. 네. 이렇게 많이 이동, 사람 태워서 이렇게 해서 여기 얼굴만 내놓고 갈 수도 있고.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문을 이렇게 딱 닫으면은. 아, 네, 안 닫히고. 네. 여기서 사실 강아지. 아. 잠깐 쉴 때 놔두면 네.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속도로를 달리다 강아지가 뛰어내리고. 살아요. 알겠어. 한 번씩 이렇게 텐션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아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 카푸어토 공식 질문이에요. 네네. 한 달에 한 500 정도 번다고 했고 그리고 요 차로 나가는 게 월 한 165만 원 정도 나가고 33살에 여성분이고 이제 본업도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유튜브도 하고 있고 아, 네. 요 정도 분들은 한 모아둔 돈이 얼마나 있을까? 없는데요. 없다고요? 네. 다 어디다 써요? 이제 시작이어가지고. 아 이제 시작이에요? 네네. 아 그동안은 이제 다 쓰고 아니 저 비피님 가라 그래야 되겠다. 말을 못한다. 가라 그래야겠다. 새로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축은 좀 따로 하세요? 저축하고 있습니다. 아 어떤 저축? 정기예금. 아 정기예금 이런 거 하고 네네. 있고 구독자분들이 봤을 때 월 500 정도 벌고 이 차에 165만 원 정도 나가고 네. 그리고 모아둔 돈은 없고 네. 이제 아직 결혼은 안 했고 그렇죠? 이 정도면 카푸일까요 아닐까요? 저희 채널 보면은 어마어마한 분들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 네. 맞아요. 제 속셈이 뭐냐 더 이상 솔론코에서 카푸 콘텐츠에서 내 걸 뺏어가지 말아라. 아 안 뺏어갈게요. 이 정도 하고 그 외에 지출은 뭐 쓰는 거 뭐 있어요? 뭐 따로 먹는 거를 막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쇼핑을 좋아한다던가. 사실 저는 먹는 것도 좀 좋아하지 않고 아 그런 것도 좀 별로 취미가 없고 네네 네. 근데 옷을 많이 사야 되는 이유는 네. 항상 매번 아 그쵸 이것 때문에 사실 협찬도 약간 잘 안 들어오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게 제일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옷 쇼핑 옷 쇼핑하는 게? 네네. 와 지금 제가 이거 앞에 탔는데 진짜 탱크네요. 우와 진짜 이거 왜 버스 운전하는 느낌이 든다는지 알 것 같아요. 이 서스펜션을 느껴보니까 네. 아까 그 클럽 음악을 틀어놓고 딱 이런 요철만 달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저절로 바운스가 우와. 되고 저절로 바운스가 되는 이 느낌. 아 그리고 이 위에를 뜯었는데 야 진짜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뚜껑을 열면 어디를 가야 된다? 팔당댐을 가야 되거든요. 아. 네, 거길 달려야 돼요. 아 이거 운전 되게 쉬워요. 너무 높다 보니까 그죠? 네. 그리고 개방감도 너무 좋고 다른 유튜버분들이 좀 질리게 다 얘기했는데 네. 네 진짜 뭐 생각보다 막 우작우작거리고 승차감이 막 되게 안 좋고 그러진 않네요. 네 뒷좌석은 많이 안 좋습니다. 아 뒷좌석은 많이 안 좋아요? 네네. 아 그렇군요. 일단 브롱코가 다른 유튜브 영상들 보면 단점을 찾아내는 영상이 그렇게 많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전 오늘 느끼기에 그렇게 생각보다 단점이 많진 않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네. 진짜 제가 탔을 때는 그렇게 불편한 점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근데 너무 기대가 컸던 거 아닐까 싶어요. 저는 이제 하나 좀 불만이 브레이크 성능이 좀 많이 밀리네. 아 맞아요. 네, 브레이크가 맞아. 많이 밀려서 이게 적응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전보다 더 일찍 서야 돼요.
초벌님. 네. 이번에 비 많이 왔잖아요. 네. 진짜 이게 미끄러지더라고요. 아, 이 차가요? 네. 브레이크, 재벌님 말씀하신 대로 브레이크가 조금 더 좋아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브레이크 튜닝도 좀 해야 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농농코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차로 이번에 이렇게 강남에 계셨던 거예요? 근데 비 많이 올 때? 아,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 녹이 많이 쓴 거예요? 아니에요. 그 전부터 쓰라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아직 이유는 몰라요? 서비스 센터를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게 한 달이나 걸리더라고요. 아, 그런 단점이 있구나. 서비스 센터 가기 힘든 거. 네네. 네. 그러면은 이 차를 살려는 분들이 GV80도 고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쵸, 맞아. 네. 근데 GV80 같은 경우는 진짜 여자가 탔을 때 장점이 서비스 센터가 내가 가고 싶으면 갈 수 있어요. 아무 때나. 그냥 코앞에 있잖아요. 그럼 솔님 이 차를 좀 한 달 정도 몰았나요? 네, 한 달 좀 넘게 몰았죠. 어때요? 이거 장점은 뭐가 있어요? 장점은 디자인적으로 멋있다. 멋있다? 네. 그리고요? 여자가 내리면 멋있다. 아, 여자가 내렸을 때? 여자가 내리면 멋있다. 장점은 멋있다가 끝이에요? 네. 하차감 있다. 하차감 있다? 끝. 야, 공포의 단점 시간을 가볼까요? 공포의 단점은 천둥 소리 난다? 아, 천둥 소리가 난다? 네. 그러니까 자연적, 자연 친화적이다. 자, 이렇게 또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젠 제가 3호 사이즈로 바꾸면서 네. 그 개방감은 좋아졌거든요? 네. 그래도 어딜 막 가는 게 저는 아직까지 네. 초보 운전자잖아요. 네. 그래서 좀 부담스러워. 이 차 타고 마트 이런 데 가면 어때요? 아, 안 가봤어요. 아, 마트 안 가봤어요? 주차기가 너무 빡센데. 또 어떤 단점이 있어요? 이 뚜껑을 여는 게 정말 네. 쉽게 열 줄 알았거든요. 아, 여기 위에 여는 거? 네, 푸처푸처해서? 네, 네. 위에 두 개는 네. 여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마음 잡고 열어야 돼요. 한 번도 못 열어봤어요. 크루즈 컨트롤이 있긴 하거든요. 네. 앞뒤 그 차 가는 거리. 아, 네네. 게. 근데 별로예요. 차선 유지가 좀 잘 안 돼요? 차선 유지가 그냥 아예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 차선 유지는 안 되고 그냥 앞뒤 거리 조절 정도 되는 정도? 네네. 근데 그거를 서울 시내에서는 절대 쓰면 안 돼요.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 네. 그게 풀리는 게 아무런 그 알림음이 없었어요. 아, 그냥 그래서 풀려요? 그냥 풀려서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 아, 풀려서 멈추지가 않아. 멈추지가 않아요. 이게 너무, 이거 안 됩니다. 반지열 주행은 안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네. 거의? 네, 그냥 끄고 다니시는 게 정말 네. 좋습니다. 자, 이거 차가 크기 때문에 유턴각을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돌았을 때. 와, 이거. 아, 나쁘지 않네. 이야, 3차선 도는 차 오랜만인데요? 이야, 이거 2차선 도로에서 유턴하다가는 넣다 뺐다, 넣다 뺐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지바겐도 그러거든요. 왜냐면 제 거 A8 같은 경우 뒷바퀴 조향이 있어가지고요. 그냥 2차선, 거의 2차선으로 들어와요. 차가 그렇게 길어도.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완전 카푸어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좀 그냥 나름 무리해서 사는 느낌은 들긴 하는 것 같아요. 아, 그쵸. 좀 네. 무리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저희 채널에 나오는 구독자분들에 비하면은 뭐 아,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네. 뭐 애들 수준이다. 네. 제가 500 벌잖아요. 네. 전 지방에 가거든요. 왜냐면 월 나비금이 400밖에 안 돼요. 400에서 400 얼마? 아. 그럼 남은 돈으로 생활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가능하죠. 네. 다 되거든요. 그래서 아, 가끔 솔롱코에서 이제 카푸 얘기할 때. 네. 그래서 재벌님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자막 아, 한 번만 넣어주세요. 네. 네. 재벌님의 허락을 받고 촬영합니다. 네. 오케이. 아, 다시 한 번 뭐 7,000대 가격에 차를 사라고 하면 이 차를 또 살 것 같아요? 아니면 어때요? 아니요. 아니요. 뭘로 살 것 같아요? 저는. 네. GV80도 자꾸 보이네. 아, GV80 진짜 편해요. 아, 그쵸. 아, 그리고 옵션 없는 게 없어요, 저거는. 아, 그리고 진짜 편해요, 뒷좌석도. 누워서 가요. 아, 그리고 요즘에 자꾸 네. 예쁜 차가 너무 많이 보여요. 아, 어떤 거? 전기차. 아, 6도 그렇구나. 그쵸. 점차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브롱코는 데일리카로는 적합하지 않으니까 돈 많이 벌어서 세컨카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카푸어로 나오면 딱이겠다. 그때? 네, 500에 지금 160 쓰는 거 야게. 좀 야게. 오늘의 결론은 네. BPD님은 우리 솔님은 한 레벨 1, 2 정도의 초보 카푸어다. 아, 네. 나는 카푸어는 아니다. 완전 카푸어는 아니다. 그냥 야게.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 나왔는데 한마디 해주시고. 네, 일단 재벌TV에서 재벌님 네. 정말 팬이었거든요. 아, 저도요. 송PD님. 언니. 오늘 너무 네. 이 자리에 나와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네네. 그리고 저는 이 말 꼭 듣고 싶었어요. 어떤 거요? 넌 카푸어가 아니야. 아. 그래서 이 말을 듣고 갈 수 있어서 아. 행복합니다, 여러분. 아, 그리고 이제 다음 그 또 촬영이 있으시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코미디 빅리그 촬영하러 가셔야 된다 그래서 네네. 오늘 또 장두현 씨와 함께 네. 이렇게 촬영을 해봤습니다. 우리 또 다음 촬영하러 가야죠. 이사 채폴이었습니다. PPD 앙.